명상을 잠깐 한 10분 긴 걸 오늘 요약했어요. 요약했으니까 정말 이 간증은요, 한국에서 하나 있다고 전죠. 정말 지난 목회 세미나 때요, 다 듣고 목회자 세미나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한 30분 들어야 되는데 이제 10분으로 11분으로 요약됐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사모하시고 들으셔요. 기적, 그런 기적이 없어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제가 작정을 했어요. 내 오늘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때에 고백하기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일평생에 딱 한 번만 올해 할 때만 저를 하나님 안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환상으로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제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모습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순결하신 그 빛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 주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얼마나 슬프게 눈물을 흘리시는지 너무너무 슬퍼하셔서 주님의 눈물이 마치 창문에 젖는 그 장대비 빗물처럼 이렇게 얼굴 전체에 주님이 눈물이 흐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재단, 거룩함을 잃은 대한민국,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 대한민국,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교회, 앞으로 오늘 박영우 목사님께서 칠천용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칠천용사와 같은 그런 순경은 내가 앞으로의 세대, 앞으로의 시대를 위해서 거룩하게 세워놓은 종들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제가 그때에 고백하기를 올 한 해만 안식하게 주시옵소, 여기까지 고백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명하신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빨리 가자 태국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많이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딱 60만 원. 그때 항공료 딱 60만 원만 주셨어요. 오직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 성경 한 권. 그리고 제 필요한 소지품. 갈아입을 옷 한 벌 더. 입은 옷과 한 벌 더 챙겨서 색 하나 메고 그리고 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은 병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우리 어머니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요. 그 병원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려고 딱 하는데 간호원하고 의사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담대하게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다. 내가 조용히 들어갔다 조용히 나올 테니까 빨리 문 열어라.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이미 그 아들은 살아있는 줄 알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 죽어가지고요. 얼굴이 노란. 그 장면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비통한 마음 있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 제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가 한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치료의 이 샤파의 생기의 영과 샤파의 불과 같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제 손은 제 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제 손에 임하고 그리고 능력이 제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누가 나를 만졌도다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능력이 쫙 빠져나갔는데 그 능력이 빠져나가면서 생기의 영으로 쫙 들어가 버리니까요 이 시간이 5, 6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뭐 막 죽은 자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제가 1분 정도 조용히 생명 바쳐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통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진짜 생명을 바쳐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이게 샥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전도를 하면서 방콕에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어느 날 황금 화살표를 태국 지도를 보이시면서 황금 화살표로 매웅선이라는 지역에 그 황금 화살표가 딱 스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웅선에 가서 전도하라고 명하셔서 올라갔는데 어느 한 현지인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곳은 다 가도 이곳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곳은 가면은 죽습니다. 그래? 그런 곳엔 내가 가야 되겠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저에게 이 평범한 비가 아니다. 용의 눈물이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비가 억수같이 오는지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한 밤이고 저 산꼭대기에 희미한 불 하나가 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사람한테 도대체 저기는 어딘데 불이 켜 있냐 그러니까 절이라고 해요. 절.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니까 들어가자마자 여기 족장집이 어디냐 저도 생각지 못한 전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임하셔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너를 만나려고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첫마디가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비가 이 사람이 아니 나를 만나려고 대한민국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막 대환영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몇 년 전에 태국 정부에서 국법을 바꿔가지고 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다 추방했습니다. 꼼짝없이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한국으로 나왔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밖에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화장실을 가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여 제가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계신데 주님 제가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다. 태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해야 되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는 자비량 선교사로서 헌물도 없지만 그러나 그 누가 나에게 언어 연수를 하라고 헌물을 주신다면은 주님 저는 절대 언어 연수하지 않고 그 헌물로 차라리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전도지를 사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불타는 열정을 주셔서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회개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언어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 탱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주셨을 텐데 나는 그 부분에는 게으르고 그냥 나타난 대로 그냥 영어로만 사역을 하고 실제 현지인들은 실제 가난한 자들은 제가 전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태국어를 내려주시는데요. 보석이 태국어가 보석으로 제 앞에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로 태국어를 하나님 읽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전능하게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 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항공 티켓 믿음으로 끊고 그리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태국 공항에 도착해서 영권을 딱 보여주는데 사실적으로 저는 자격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 체류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영권을 어디 떠들어 보지도 않고요. 제 영권 딱 받고 그리고 스탬프를 딱 찍어버려요. 그렇게 하기를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다섯 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확실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역사를 다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석희 목사 부산 그 백수관에서 그냥 뛰어올라가고 강단에서 폭행당하고 그분 사모님 부인이세요. 그 남편이 그 아는데 우리 상상이 안 돼요. 30대 때 40일 금식을 다 하셨더라고. 그리고 중국에서 같이 다니다가 이석희 목사님 헤어지자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티베트 쪽으로 가버리고 이분 이제 태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눈물을 울었대. 부부간에 둘이 가도 힘든데 떨어지자고 따로따로 가자 해갖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을 주고 60만 비행기표 간 거예요. 상상이 안 돼. 기적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근데 울었는데 부부간에 그렇게 떨어지면서 부부의 정 때문에 울었는데 그 운 것 때문에 회개했더라고. 주님, 아니 남편하고 헤어진 것 때문에 운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울었다는 것도 믿음 들었. 그리고 그런 분이지 분이. 출장가 전도하고 막 목숨 걸고 헤어고 다. 그래서 죽은 사람 살리고 교회를 20개 세웠어. 20개 여자가. 근데 태국어를 모르는데 5시간 기도하니까 하늘에 보석이 떨어져. 보석. 그래갖고 태국 막 책이 읽어버린 거. 책을 읽어버린 거. 태국 말을 해본 거요. 그게 영어로 했는데 영어를 좀 수준 있는 분이죠. 근데 이러고 야. 그래서 사실 이분하고 매년 동안 저를 가끔 통화를 해요. 너무 감사해. 저는 많이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한 1분 전에 감동이 와요. 지금 유튜브 성도를 들은 분들도 이번 10월 17일 날 대구 출국하는데 아예 후원 교회가 없어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유튜브 성도들 이런 분이 진짜거든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죽은 사람 설레지. 5시간 기도, 1시간 기도인 것 같더래. 근데 1시간 기도, 5시간 기도했더래. 근데 보니까 보호색이 떠니 그때부터 영이 일어났고 막 전부 밥으로. 그러면서 혼자 몸으로 목숨 걸고 있어요. 저는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런 선교사 아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때문에 우울대 주님 막 우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에 감동 오신 분, 예, 태국 선교회 갖고 만약에 헌금해 주시면 또 유튜브 성도들도 해 주시면 제가, 예, 보내드려 그렇게 할 겁니다.